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스승의 날이죠. 지금 현재 시간은 오전 8시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쪽의 한 산으로 와 보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녹음이 푸르른 계절입니다. 오늘 이 산에는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고고고! 아주 멋있는 산세입니다. 지금 요 밑에 골로 내려갈 거고요. 저 맞은편에 있는 산이 너무 멋있게 보입니다. 네, 좀 전에 보여드린 골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들이 우거지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런 물도 조금씩 써가지고 엄청 그런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사리도 많고요. 여기에 승마냉이도 있고요. 여기도 승마냉이죠. 너무 좋은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기는 우산나물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우산나물이죠. 이렇게 한 잎이 나오다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면은 우산나물입니다. 여기는 우산나물이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고사리 그리고 야산 고비까지 같이 있습니다. 네, 너무 분위기가 좋죠. 또 여기는 천남성이 하나 있는 천남성까지 보았습니다. 네, 더덕 하나를 봤습니다. 이게 생강나무 줄기고요. 이 옆에 있는 게 더덕입니다. 더덕이 넝쿨로도 나긴 하지만 이렇게 서서 나기도 합니다. 더덕이었습니다. 햇볕이 드는 곳에 오가피가 있습니다. 예쁘게 잘 활짝 피어 있습니다. 반가운 오가피였습니다. 옆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개별꽃이에요. 태자삼이라고도 불리는 개별꽃입니다. 얼핏 보면은 이제 더덕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많이 보다 보면은 저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네, 여기 살짝 더덕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제가 보던 더덕이랑 약간 다른데 더덕이랑 같은 그런 과 같아요. 제가 요거는 검색을 한번 해봐서 알게 되면은 이번 동영상 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쪽 산에서 이제 아랫방향으로 골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 골에 있고요. 여기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그 곳을 올려다본 그 산쪽 사진입니다. 산쪽 모습입니다. 오늘 산행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기 더덕이 있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는 아까 본 이거 더덕이랑 비슷한데 내가 알고 있는 더덕이랑은 조금 다르네 했던 것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제가 알고 있던 더덕입니다. 이렇게 이게 저는 더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뭐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꼭 알아서 지금 요게 제가 알고는 더덕인데 요거는 더덕과 같긴 한데 뭔지 꼭 알려드릴게요. 더덕은 이제 요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덕이 많습니다. 네, 여기는 삼지구엽초가 있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요게 이제 삼지구엽초인데요. 요 위에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아래 거는 조금 치우고 그러면 세 갈래로 나오죠. 그 다음에 잎이 세 개씩 달리죠. 그래서 3 곱하기 3, 9, 구엽이라는 삼지구엽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제 음양곽이라고 하고요. 또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잎의 끝에 살짝 톱니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이게 삼지 구엽초입니다. 주변에도 삼지 구엽초들이 좀 있어요. 어디냐. 네. 여기 있다. 여기도 삼지 구엽초가 있죠. 네. 삼지 구엽초였습니다. 네. 산행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파리가 4개로 나오는 그런 식물들도 있습니다. 요거 제가 작년에 이름을 검색해서 알았는데 조금 오래돼가지고 얘를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지금은 언뜻 생각이 나진 않네요. 이게 무슨 하라비 무슨 뭐뭐였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이 영상 끝나기 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더덕이랑 좀 닮은 더덕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그거 있었잖아요. 그건 일단 보류해 놓겠습니다. 그게 조금 검색도 안 되고 사람들마다 조금 의견도 분분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일단 보류해 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삼지 군락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삼지가 많이 모여 있긴 힘든데요. 엄청 많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삼지 이파리답게 약간 실 같은 톱니가 나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세 갈래로 뻗어서 그 갈래마다 세 잎이 있어서 총 9잎 정도씩 있는 삼지 구엽초, 또 다른 이름은 음양곽입니다. 오늘 이 산에 정말 다양한 그런 수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또 단풍치를 발견하였습니다. 단풍잎과 유사하게 생긴 맛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단풍치. 네, 여기 쇠뜨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쇠뜨기 찍으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산행은 한 5시간 반 정도 했고요. 또 한 5km 정도 걸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은 370m 정도 찍은 것 같고요. 이제 오후 1시 반 정도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일요일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